진짜 그럴 일이 많지는 않은데 오늘 집 가서 할 것도 없는데 일이나 더 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가끔씩 들지 않나요? 아니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프라 시스템부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는 백경민이라고 합니다. 백킹 서버가 올라가 있는 클라우드 서버를 운영하고 있고 운전 직원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VDI 서비스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분석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상서 대리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데이터 마케팅과 자동화 업무입니다. 어떤 고객한테 어떤 정보가 필요할지 데이터 분석을 해서 KB의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업무입니다. KB 국민은행 데이터 엔지니어링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윤우 대리입니다. 저는 ML 플랫폼이라고 해서 분석가들에게 ETL, 모델 개발, 그리고 분석 환경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정보개발부에서 재무회계 업무 담당하고 있는 김윤식 대리라고 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재무회계 업무는 KB국민은행이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한 결산작업, 잔액검증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IT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객정보보호부 장민규 대리라고 합니다. 저는 컴플라이언스 기반의 점검 업무를 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그리고 전자금융감독 규정에 따라 우리가 준수해야 하는 체크리스트들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를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서버 안에 있는 로그에 고객의 정보가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지 보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신코어뱅킹부 이은창 대리라고 합니다. 저는 투자상품팀에서 수익증권 개발과 유지를 담당하고 있고요. 고객님들의 펀드 상품에 관련한 전산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랑은 아닌데요. 만으로는 6년차 정도 근무를 했는데 그 당시 전형도 현재처럼 굉장히 많이 힘들고 경쟁률도 100대 1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최종 때 마지막에 이제 말했던 게 사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날이 달력상의 소설이라고 해서 이제 서리가 내리는 첫 날이다라는 그 달력에 그걸 제가 보고서 마지막에 고객들한테 내가 감동을 주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국민은행에 입행을 하게 돼서 그 감동을 전해주고 싶다라는 게 인간적인 면모를 통해서 조금 좋게 봐주셔서 합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저는 저의 장점을 이제 스토리텔링을 해가면서 좀 많이 PR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긍정적인 성격이에요 하면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긍정적인 성격으로 뭔가 이뤄낸 성과나 문제 해결한 그런 실제 사례랑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면접관들을 설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합격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제가 감성적으로 봤다가 망한 전형적인 케이스라서 일단 최종 면접에서는 한번 제가 떨어졌었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감성적으로 면접을 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인별이나 그 유튜브에 댓글 달아서 실제로 현직자들분과 이제 컨택을 한 적도 있고 지점을 가본 적도 있고요. 최종 면접에서 마침 제가 지점에 가서 들었던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IT인데 어떻게 이걸 알았냐. 그래서 저는 그때 합격했다고 딱 느꼈던 것 같아요. 물론 인간적인 면은 중요하지만 사실은 감정만 어필하면 안 되고요. 2차 같은 경우에 선배님들은 좀 인성 부분을 많이 여쭤보신 것 같은데 기술적인 것만 거의 한 80% 물어보시더라고요. 감성적인 게 우리 때 스타일인가 봐요. 이제 그러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기술적인 것도 많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간절함? 약간 그런 걸 좀 많이 어필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준비를 할 때는 IT하고 이제 UB분들, 이제 영업점 가시는 분들 같이 뽑을 때였는데 스터디를 두 탕을 뛰었거든요. IT 것도 가고 이제 영업점 친구들 것도 같이 다니면서 IT 친구들이랑 할 때는 IT적으로 뭐 빅데이터나 블록체인이나 그러니까 그런 각각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에서 이거 이슈, 거기서 저는 보안이니까 거기서 보안적으로 생각해야 할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찾을 수가 있었고 또 영업점 친구들 만나니까 우리 국민은행의 신년사 우리 국민은행의 최근 5년간 뉴스
이걸 다 정리해서 갖고 있고 다른 은행이랑 비교했을 때 우리만의 강점, 단점 막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전산센터도 이제 면접 가기 전에 한번 와서 내가 여기서 근무를 해야 하는데 한번 생각도 해보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였는지 면접 보시는 분들께서 자네는 왜 이렇게 당당해?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그런 저의 간절함이 좀 보였나.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교 프로젝트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면접 때 그걸 써먹어야 되는데 그 서비스를 사용할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면접관님께서 그러면 IT 직군의 입장에서 고객이 누구일 것 같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객하면 당연히 이제 국민은행을 사용해 주시는 고객님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때 딱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사내에 계신 영업점 행원분들도 저희들 입장에서 이제 고객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필하니까 좀 좋게 봐주셔서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딩테스트 전형 대비해서 어떤 좀 기술적인 공부를 하셨나? 저는 일단 백준이나 프로그래머스라고 그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게 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100문제에서 200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한 3, 4문제를 꾸준히 한 5개월 정도 풀었던 것 같고 제 후배들한테도 듣다 보면 고난이도 알고리즘까지 다 익혀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기초적인 알고리즘, 길찾기 알고리즘이나 투포인터 이 정도까지만 해도 확실하게 잡아놓으면 전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AI 역량 검사가 어떤 건지 한번 살짝 짚어주실 수 있나요? 그 AI 역량 검사라고 하는 게 이제 서류 전형이랑 면접 전형 전에 진행하는 그 역량 검사로서 일반적이게 자기소개, 뭐 장단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게임도 진행하면서 솔직함을 좀 강조하면 될 것 같은 시험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 게임을 너무 못했어가지고 그 N차 블록 뒤집기라고 아시나요? 그거는 어플로 깔면은 할 수가 있어요. 그게. AI 면접에서는 2차, 3차까지 나오는데 저는 막 한 4, 5차까지 해서 2, 3차는 되게 쉽게 했던 걸로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도움 받으시면서 진행하시면 좀 무난하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요? 진짜 있어요. 누구세요? 너무 놀라운데? 대박이다. 연기신 것 같은데? 사실 메신저를 제일 먼저 키잖아요. 맞아요. 저는 경영정보 시스템 단말 먼저 킵니다. 제가 하는 업무가 그 단말 안에 다 담겨 있어서 오전에 모니터링 해야 될 게 그쪽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먼저 키고 있어요. 저는 YG넷에 키고 수신문서함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럼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복지만 보시는 거 아니에요? 복지도 중요하지만 수신문서도 사디쉬 보고 저 같은 경우는 인프라 영역에서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켜서 전체 은행 인프라 점검을 하고 9시부터 영업점이 개시가 되는데 그 전에 혹시라도 단말 거래에 이상이 있는지를 체크를 가장 먼저 합니다. 저는 이제 메인프레임 개발 툴을 제일 먼저 키는 것 같아요. 메신저 다음으로. 전날에 했던 이제 프로그램들 확인해서 켜두고. 근데 지금 눈빛들을 보니까 제가 아닌 것 같긴 한데 개발 툴을 제일 먼저 키는 것 같습니다. 저희 데이터 분석부에서는 이제 당연하게 SQL을 잘 쓸 줄 아셔야 하고 뭐 파이썬이나 R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잘 쓸 줄 알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저희 데이터 분석 파트에는 이제 데이터 분석도 있고 뭐 데이터 마케팅 저희 업무도 있고 모델링이나 프로파일링도 있는데 이제 이런 업무에서 R과 파이썬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속한 데이터 엔지니어링 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여러 가지 역량들이 많이 필요로 해요. 뭐 리눅스일 수도 있고 뭐 크게는 하둡, 뭐 네트워크, 뭐 행내 인프라 등등 여러 가지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좁고 깊게 아시는 분보다는 좀 얇지만 넓게 아시는 좀 제널리스트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도 굳이 하나 역량이 뭘까라고 고민을 해봤더니 데이터를 좀 많이 다뤄본 경험인 것 같아요. 그때그때마다 좀 대응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깊고 넓으면 좀 더 좋긴 하죠. 저희 경영정보개발부에서는 BG랑 1대1로 매칭되는 그 개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입행할 때의 그 회계 기초 지식이 필요는 없지만 입행하고 나서는 오히려 더 필요해지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IT 개발을 하려고 해도 비즈를 모르면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황도 제가 겪어보다 보니까 그런 기초 지식들은 어느 정도 습득하시고 오시는 게 좋은 퍼포먼스를 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희 수신코어뱅킹부 같은 경우에는 돈의 흐름을 다루는 직무이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래밍적 스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꼼꼼함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논리적인 어떤 오류들이 결국에 고객님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회의를 할 때 충분히 대화를 하고 또 어떻게 프로그래밍 할지를 좀 꼼꼼하게 설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인프라 시스템부 같은 경우도 네트워크나 크게 물리적인 위치나 고객이 들어오는 앞단에 있는 웹이나 와스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조금 시야를 넓혀야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능력이 되게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고객정보보호부 같은 경우에는 지치지 않고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분석부에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까지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조치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계속 추적해서 연락을 하고 쪼으시는 네, 완전히 이슈가 클리어 될 때까지 추적하고 다음 인수인계할 때도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해놨다가 이런 부분에서 이슈가 있었으니 나중에 감사가 나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렇게 답을 하자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하는 그런 게 굉장히 아, 예전에 대리님한테 한번 조임 당해봤던 기억이 저도 얼핏 갑자기, 나네요. 갑자기 얘기하시면 생각이 나네요. 한번 당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의심되는 분들이 각자 있으신가요? 아, 너무 없는데요? 진짜 연기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세리님, 개발 언어 뭐 쓰세요? 제가 쓰는 거는 저희는 자바만. 자바 네. 쓰세요? 대리님 뭐 쓰세요? 전 파이썬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자체 개발하는 게 좀 있어요. 아, 최근에 뭐 개발하셨어요? 저희 클라우드에서 이제 서버에서 검출 내역 있을 때 이거 조회하고 다운로드 일괄로 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파이썬으로 만들어가지고 대리님요? 저는 C랑 자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다들 너무 탄탄하신데요. 되게 요즘 느끼지 않나요? 되게 엄청 그렇죠. 너무 부마니까. 네. 전 사실 대학 맞춰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관련 과를 가서 개발자가 된 건데 네. 돼보니까 이제 부메지는 그런 맞아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개발자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한 마케팅이 성공률이 높을 때 내가 뿌듯하고 되게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고객 반응이 좋다는 게 이제 내가 데이터 분석을 잘 했고 뭐 콘텐츠나 이런 것도 잘 만들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럴 때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일화를 말씀을 드리면 진짜 그럴 일이 많지는 않은데 아 오늘 집가서 할 것도 없는데 일이나 더 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가끔씩 들지 않나요? 아니요. 진짜 않아요. 남아서 일을 하는데 진짜 다급하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고객님이 전화가 오셨는데 왜 이게 안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밖에 없으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까봐가지고 이렇게 돼서 안 됩니다라고 알려드렸는데 이제 그 행원분들께서 너무 이제 울먹거리면서 감사하다고 하신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이제 고마워한다는 사람이 생기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가지고 그때 아마 개발자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한 분을 꼭 뽑아야 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말씀을 많이 하셨던 이은창 대리님으로 네, 하겠습니다. 저는 대리님이요. 대리님. 저는 김윤식 대리님이요. 저는 IT적인 것보다 뭔가 회계 쪽을 많이 말씀하신 것 같고 그 회계 기초 지식 어떤 프로그램 언어 썼냐고 여쭤봤을 때 그냥 C나 자바 좀 이렇게 편리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걸 보고 어? 대리님이 아니신가 생각됩니다. 저는 대리님이 대학 내일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런 느낌이나 대학교 홍보대사를 아, 컨설팅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대리님 같습니다. 저도 대리님인 것 같은 게 그냥 대리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봤을 때는 아는 건 되게 많으신데 ML 쪽 플랫폼만 운영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는 진짜 선량한 개발자입니다. 그럼 뭐? 없지 않나요? 개발자 없어요. 저 둘 다 개발자였고요. 사부서에 대한 업무를 좀 파악하는 느낌이라 그렇게 써서 한 거고요. 그럴 것 같아요.
오늘 벌써 오늘. 채팅. 이거 하나. 일단 하나가 있었어. 엑스를 못 들었어요. 조금 네. 예쁘지 않아요? 뭔가 이쁜데 네. 대학교 다닐 때도 네. IT과라 그러면은 네. 그런 저런 선입견이 있으니까 네. 일부러 안 입게 되는 거 같아요. 일부러 맞아요. 중세남이라는 인식 네. 때문에. 오늘 의상 선택이 좀 잘못됐네요. 세모? 저는 좀 세모입니다. 학부는 사실 문과 응용통계학과 나왔거든요. 근데 취업을 잘하려면 공대를 가야겠다는 마음에 대학원을 컴퓨터공학과 졸업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세모입니다. 저도 컴퓨터공학과를 나오기는 했지만 주변 동기들만 봐도 빅 전공자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 많다 보니까 그런 데서 교육을 받고 또 코딩 테스트 준비하셔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컴퓨터공학과 출신의 개발에 익숙하신 분들이면 더욱 좋겠지만 비전공자여도 솔직히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요즘에는 어떤 언어를 쓰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 둘, 셋. 대리만? 정말이에요? 알겠다. 엄청 즐겨하는 건 아닌데 최근에 이제 동기가 메이플 스토리 다 아시죠? 오랜만에 이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게임을 추천을 해줘가지고 요새 정말 영등포 왕대포라고요. 보시면 인기도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혼자야 어떡해. 메이플 스토리. 네. 대학교 친구들이 이제 프로젝트 하면서 개발을 하잖아요. 네. 이제 제가 서브웨이를 먹을 때마다 개발자가 생겼다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옷도 약간 서브웨이 서브웨이 알바생 같은데. 직원분 같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애자일하게 업무를 하고 싶다. 뭔가 업무에서 좀 자체 개선을 하고 싶다 했을 때 회사가 좀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거. 내가 이런 걸 개발을 해보고 싶고 이런 협업 툴을 사용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걸 잘 수용을 해주는 게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들 되게 좋으신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진짜 둥글둥글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성격이 모나신 분이 없어요. 맞아요. 국민은행이 일단 리딩뱅크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되게 많은 게 저는 제일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은행 업무라는 게 반복적일 수 있잖아요. 같이 타다가. 근데 이제 고객님들 상대로 다양한 뭐 프로젝트나 서비스들을 진행을 하니까 다른 부서랑 협업할 일도 되게 많고 또 이제 반복적이지 않다 보니까 개발자로서 성장하는 것을 조금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KB 국민은행이 가진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휴가 문화 같아요, 사실. 신입사원 딱 돼서 이제 막 돈 벌기 시작하면 해외여행도 가고 싶고 그런데 휴가 못 쓰잖아요. 저희는 사실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제가 저번 주만 해도 5박 6일 휴가 쓰고 괌 다녀왔거든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9월에 추석 껴서 한 2주 정도 가요. 하와이에서. 하와이로요? 네. 아무도 뭐라고 안 하시던데요? 대리님만 그러신 건 아니죠? 제가 정말 체감했던 거는 여행 관련 숙박비를 내주는 컨텐츠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잘만 사용하면 1년에 한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숙박비를 제공해 주는 게 저는 굉장히 큰 복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팀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말 많은 후배가 좋아요. 그러니까 뭐 일하다가 뭔가 막힌다, 뭐 힘들다 이렇게 잘 말하는 후배들이랑 일을 했을 때 일이 더 잘 되고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참신한 아이디어 있는 후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대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은 갇힐 수도 있거든요, 생각 자체가. 근데 또 새로운 분들이 전혀 당황하지 않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실 강력하게 말해주는 게 저는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후배분들이 오시면 또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국민은행에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협업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사하시고 저 찾아오시면 제가 맛있는 밥이랑 커피 사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저희 경영정보개발부로 오셔가지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분을 만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데이터 분석부에 오시면 제가 많이 도와드리고 챙겨드리겠습니다. KB에서 만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국민은행보다 훨씬 더 좋은 회사임에 틀림없음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원하시는 바를 이루셨으면 좋겠고 본인의 역량을 보여주세요. 지원자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많이들 지원해주셔서 저희 함께 같이 재밌게 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B 국민은행에 입행하시게 된다면 비전공자도 전공자도 국한되지 않고 민첩하게 은행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요. KB 국민은행에서 만나요.